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신문기사를 하나 공유해 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녹화 중입니다. 이데일리에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네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넘어 신약개발 회사로 발돋움. 이 가장 중요하죠. 신약개발로 지금 발돋움 했다는 게 엄청난 거입니다. 이거 서회장님께서 신약개발로 계속 목표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와서 신약개발 회사가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 겁니다. 내용 함께 볼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당국에서 정식 허가를 획득하면서 셀트리온은 자체 개발 신약을 보유한 회사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 저는 이거 한 두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대상이 기대했던 것보다 제한돼 아쉬움이 남게 됐다. 여기에 이번 허가는 3상 결과가 뒷받침돼야 하는 조건부 승인인데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부각되고 있어 후속 임상이나 변이 검증대를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처방 대상이 기대보다 제한된 것은요, 일선에서 처방하는 의사들이 경증에도 투여를 할 거라고 믿고요. 3상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이 변이 검증대는 후속 임상이나 이거는 문제없이 과학적 자료로 증명 가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식품의약처는 5일 마지막 전문가 자문회의인 최종 점검위원회를 거쳐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레그 단비맙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건 뭐 어제 나온 거니까 다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은 그간 바이오약품 위탁 생산과 바이오약품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이제 신약까지 개발한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CRO, CDO 위탁 연구, 위탁 개발이죠. 제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3사를 같이 비교하는 영상을 이따 밤늦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프레임을 씌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 3사를 같이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같이 비교해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세계 세 번째 허가 당국의 승인을 얻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다. 그리고 세계 두 번째 국가이죠. 앞서 릴리와리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되고 있다.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 있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선별하고 해당 유전자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숙주세포에 삽입한 뒤 세포 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한 약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단 치료제가 워낙 쓸만한 게 없는 상황에서 옵션 자체가 하나 늘었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 사용될 것으로 본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을 앓으면서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증상이 발생한 뒤 10일이 지나지 않은 중증 환자이다. 레키로나주의 투여 가능 대상이 기대보다 좁혀진 것은 아쉬움을 남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앞서 2차 전문가 자문 단계인 중앙약심위와 3차 최종점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레키로나주 처방 대상을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18세 이상 성인 환자로 결정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경증 환자한테 모두 투약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전 세계 12개 국가에서 1172명의 경증 및 중등증 환자 모집을 목표로 이미 임상 3상에 착수한 상태다. 이미 3상을 착수한 상태죠. 회사는 레키로나주의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유효성에 대해서도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상 결과가 우연이나 실수에 의해 나온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3상의 단독 주평가 지표, 이게 중요합니다. 임상에서 입증하겠다고 설정한 지표, 단독 주평가 지표 사용하는 것은 중증 환자 발생률,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 이걸 3상 단독 주평가 지표로 지금 삼겠다는 거죠. 입원, 산소치료 등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비율, 이게 뭐 이상에서도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게 나왔으니까요. 삼성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기사를 같이 보았습니다. 토요일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